청명한 가을 하늘에 솜사탕처럼 떠가는 하얀 구름. 바람에 코스모스 산들거리는 이곳은 오숙인의 테라스다. 무더위로 위협하던 여름도 물러가고 어김없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계절이 흐르는 법칙은 자연이 만물에게 주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진다. 자, 이제 끈적한 땀의 흔적을 지워내고 맑은 기운을 마셔볼까? 수줍게 피어있는 가지꽃이다. 꽃말은 진실이라고 한다. 가지의 보라색 색소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데 열매와 꽃이 모두 보라색이다. 피부에 닿는 가을 햇볕은 봄, 여름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딸에게 쬐인다고 했나? 어떤 시인의 가을에는 미워했던 것들도 그리워진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고추를 따는 손과 얼굴에 내리쬐는 햇살이 따갑고도 정겹게 느껴진다. 잠시 멍하니 서서 가을빛이 내려앉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세상 근심도 달아나고 없다. 한결 선선해진 아침 공기. 오늘은 단호박 에그슬럿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면 단단한 껍질을 자르기 쉽다. 윗부분을 잘라내고 속을 파낸다. 팽이버섯과 피망을 썰어 준비한다. 단호박 안에 치즈와 계란을 넣고 준비해둔 재료를 넣어준다. 간은 후추와 소금, 간이 잘 배이도록 골고루 섞어준다. 위에 치즈를 적당히 올려주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준 후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5분간 가열한다. 파슬리 살짝 뿌려주고 속이 다 익을 수 있도록 반으로 잘라 에어프라이어 200도에서 10분간 추가로 가열한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다.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25분간 한 번에 가열해도 되지만
오승이는 찐 감촉보다는 겉이 바삭한 걸 좋아해서 두 번 나누어 구워낸 것이다. 올해는 마트에서 사다 먹고 뿌린 씨앗으로 단호박 풍년을 맞았다. 직접 지은 농산물이라는 뿌듯함에 맛이 더욱 달다. 오늘 오수기 생각은 여기까지. 여러분, 올가을엔 좋은 마음 수확하세요.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solo está.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no solo está. A veces tranquilo.